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우리 서상영 팀장이 공사가 다망해서 이 스튜디오까지 오시기가 좀 되게 어려워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조금만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우리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간밤에 저기 그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일단 연준에서 이제 회사채 매입 이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그러게 말입니다. 좀 많이 빠졌죠? 일단 처음에 지수가 뭐 거의 한2%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낙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러니까, 그 커들러 달라스 연은 총재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수익률 곡선 제어 기대를 높이는 발언들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일드캡 관련된 그 발언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할 것이다라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낙폭을 점점점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만약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면 연준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상승전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었는데, 이 연준이 갑자기 이제 개별 기업 채권을 매입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원래 회사채 ETF를 매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채 ETF이기 때문에 회사채와 관련된 게 대부분의 모든 회사채를 다 매입을 하는 거 효과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개별 기업 채권을 매입한다라는 식으로 그 대상을 좀더 확대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웰스파고 CEO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1분기보다도 2분기에 부실 대출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언급을 했었고, 파월 연준의장도 지난달에 4분기에는 금융권을 비롯해서 뭐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통화정책 보고서, 이 내용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그 신용 리스크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이 이제 개별 기업 채권을 매입을 한다. 근데 그 대상을 보니까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투자 등급, 그러니까 트리플 B 등급이었지만 지금은 정크본드로 이제 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입 대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신용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좀 변동성을 좀 이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애견이 됐던 내용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개별 기업들 내용에서도 차별화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준에서 그 개별 기업의 회사채를 사는 거, 당장은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나쁘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연준의 조치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안도감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면에 좀 살펴보면, 오늘 장 초반에 크게 하락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 은행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신용등급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향후에 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고요. 여기에 뭐 FDA가 클로리켄, 뭐 트럼프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효과가 없다라면서 긴급 사용을 취소해버렸고요.
뭐 이런 식의 나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연준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반등을 줬다.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낙폭을 축소했던 요인들은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 다음에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던 거는 연준의 회사채 매입 발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준에서 그 회사채 ETF 그 매입할 때, 그때 매입 한도가 저기 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그 한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ETF 자체에 이제 물량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개별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연준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기대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형태만 다른 거지 우리나라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금적인 숨통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 기업들이 썩 좋아지진 않더라고. 네. 자, 그 밖에 또 살펴볼 만한 뭐 경제 뉴스라든지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회사채 매입,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사실은 그 이번에 가장 신용 리스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그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이긴 했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 좀 약간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했다라면 지금 그 지수 자체를 낙폭을 좀 줄였던 거, 그 다음에 상승 전환을 하게 만들었던 거는 결국 금융주, 그 다음에 뭐 일부 그 소매 유통, 소매 판매 업종들, 그 다음에 에너지, 항공,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0.7% 정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 보면, 그 일반적인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뭐 관련된 소매 판매 업종들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조치 자체가 회사들의 신용 리스크를 일부를 완화시켰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저께 급락했던 요인, 결국은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뭐 그로 인해서 향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뭐 신용 리스크라든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켰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은 뭐 어제 하락을 뒤로 하고 오늘은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건강 이상설도 나왔었어요? 아, 그 뭐 뭐 층계에서 비틀거렸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카터가 그랬나? 뭐 마라톤하다가 쓰러져가지고 포드가 그랬구나. 포드 대통령이 마라톤 그 10km 마라톤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건강. 그 나이도 있지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지난번에 그 심장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지지율이 완전히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트럼프의 우려가 좀 있는데 일단은 내일부터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기 그 눈여겨봐야 되는 경제 지표들 뭐 저기 그 좀 그 살펴볼 건 없어요? 오늘은 결국은 이제 오늘 저녁에 좀 중요한 지표들도 많고 연준위원들이라든지 파월 발언들도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한 이후에 흐름 자체는 여기서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특징 중에 하나가 언택이랑 경기민감주가 같이 올랐었는데 네. 그 안에서 보면 종목별로도 구조조정이 좀 있었던, 그러면서 뭐 이게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좋게 만들겠다,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했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어저께 좀 많이 하락했던 게 중국의 경제지표가 예상을 좀 하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들,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과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지 여부가 가장 갖고 이런, 물론 이제 작년, 지난달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표 자체로만 본다라면 나쁘진 않은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게 연준인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오늘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발언이 좀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파월이겠죠. 파월이 장 초반에 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통화정책에 관련된 청문회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뭐그 내용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연준에서 의회에 제출했던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에 다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화해보니까 좋네요. 저기 전화기 꼭좀 들고 계세요. 나중에 불시 연락할지 모릅니다. 장중에 언제든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